말렸다고 해서 거기서 정신줄 넣으면 큰일 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박세현 선수가 그 이후에도 예, 김현수 선수의 체제를 뉴탈리스크일 것이다. 예, 너무도 그 이지 선단 중에 하나 팍 찍어가지고 그냥 갔던 이런 느낌이 좀 더 있고 정찰도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현 선수. 네. 과연 이번엔 어떤 승부가 펼쳐질 것인지. 자, 김현우와 박세영의 대결 바로 2대0으로 끝날 것이다. 박세영 막판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맵은 글라디에이터입니다.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 경기 밀려있는 박세정 선수의 진영이에요. 흰색 토스. 우리 예마스터는 네, 김현우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 1세트의 패스파인더는 뭐 현재까지 쌓인 데이터로는 좀 토스가 많이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다른 그 맵과는 다르게 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게 좀, 예, 뭐, 본진의 뭐 미네랄 경위수라든지, 본진 위치, 뭐 역언덕이냐, 언덕이냐, 입구의 위치, 뭐 러시거리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좀 다양한 형태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맵이 달라져도 똑같이 하니,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뭐, 3게이트에서 강력하게 뭐 질럴러시로 한번 승부 보고, 이런 거 어쩌다 한번 하면 무너지, 저그가 제가 보기엔 10중 8구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저그가 한두 번 정도 무너지고 이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하게 되고, 서로 간에 그럼 가짓수가 많아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 전략싸움, 심리싸움을 가는 건데, 맵이 뭐건, 예, 간에 무조건 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가고, 그러니까, 토스가 더블 넥서스 해주면 좋은 맵에서 저그는 그냥 이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테란 전상대도 1대0으로 뒤져 있고 저그전은 방금 전격이 포함해서 4대0 이긴 적이 없습니다. 토스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래요. 네, 일단 뭐 시작에 있어서도 김현우 선수의 시작은 뭐 좋네요. 대각선 거리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정찰이 조금 늦다 보니까 포지 짓고 박세현 선수 일단 출발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좀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박세현 선수는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죠. 뭐 이 맵도 스타리그에서만 쓰는 맵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힘싸움 형태로 올라가는 맵이기 때문에 기대를 봐야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김현우 선수가 초반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가운데 토스전을 9연패나 했더라. 야, 진짜 토스는 진짜 약간 적으로구나. 데이터만 보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같이 그 동행한 김구현 선수도 아니 최소한 반반 승률은 했어야만 되는 실력인데 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김현우 선수도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상하게 자꾸 토스전 치니까 자신감이 없어갖고 더 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현우의 9패 예, 따져보면 잘 찬찬히 살펴보면 김태경한테 3번, 윤용태한테 3번 예,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집니다만 그 당시에는 6령으로서 기세를 떨쳤었던 허영무한테 한번 졌고 예, 나머지는 뭐 오영종 뭐 이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전적도 얼마 안 되고 경력도 얼마 안 된 선수가 정말 센 김태경, 윤용태 이런 선수들한테 연패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예, 저 누굽니까 그 도재욱 잡아내면서 기세가 살았고 연습실에서의 팀 동료 김구영과 할 때 한 5할 나오는 승률 이 정도만 나와도 센 적으라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아, 김구현이랑 5할 나오면 그 뭐 프로리그나 스타리그 나오면 7할 나올 수 있습니다. 적은요. 자, 아무튼 김현우 선수 도재욱이 이기고 오늘 박세영 잡으면서 또 연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토스전은요. 앞경기 잡은 게 패스파인더에서 뭐 토스를 뭐 토스한테 누가 더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토스전이 많이 자신의 토스전이 그 실력이 어플이 됐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김현우도 정찰병 몰아내고 있습니다. 김현우 직선거리 잠깐 멀고 양 선수들 네, 뭐 잘 보면서 박세영 선수도 뭐 정찰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테크 자체를 지금 부유하게 잘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지금 뭐 약간의 좀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현우 선수의 플레이가
다른 스타팅 지점의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예, 뭐 5회 플레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운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 뭐 자신의 본진에서 가까운 지역을 가져갔다는 그렇죠. 것. 네, 뭐 이 부분이 수비에 용이할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좀 공격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여기는 뭐 그냥 게스멀티가 아니라 미네랄 멀티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이군요. 예. 아, 게스멀티입니다. 게스멀티. 자, 7시가 나왔을 때 저기를 3기지로 가져간다는 거는 이제 연습된 플레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만큼 김현우 선수가 좀 짜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찰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본진 앞마당 그리고 이제 중앙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멀티를 먹는 게 먹기는 제일 좋죠. 먹고 수비하고 이러기에는. 템플러 테크 이제 거의 다 탔고요. 박세정. 네, 박세정 선수의 현재 모습은 네,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당하다 보니까 그 프로브까지 동원해서 입구를 완벽히 앞경기도 뭐 허탈했어요. 네. 거기 그 뚫리는 거는 이 부분에 지금 수비를 잘했고 현재 모습 같은 그 아무래도 먼 대각선 거리에 있다 보니까 뭐 타이밍적으로 좀 진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크 견제 그러면서 운영을 박세정 선수 선택을 했고요. 뭐 박세정 그 김현우 선수가 뭐 그런 반면에 박세정 선수는 한편 김현우 선수가 실력에 비해서 토스전 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부담이 된다. 좋을 경우에 어떤 응당 뒷다른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사실 김현우 선수 이렇게 못한 선수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우는 소리를 했는데 최소한 이번 경기에서는 박세정 선수 다운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죠. 아, 물론이죠. 자 보너스 로봇을 몇 개를 잡을 수 있을지 커드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기 잡았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그렇죠. 아 감각 좋은데요.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 이 다크 문제 떴어요. 다크 떴어요, 드디어. 예, 말씀드린 이 다크가 그래도 박세영 선수에게는 좀 나눠서 괴롭힐 수 있는 여지 하나는 6시 뭐 이런 형태로 갈 테지만 일단 수비 자체는 지금 되는 그렇죠. 모습이라 뭐 저게 이제 들어가서 드론 좀 썰어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이게 그때부터 사실 프로토스 굉장히 쉽게 흘러가는 건데 일단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예 김현우 선수가 대응이 좋아요. 뭐 기본적으로 썬큰 깔아놓고 오버로 뛰어나면 못 들어갑니다, 다테문요. 아, 스코지 정찰이 지금 굉장히 좋네요. 지금 스타게이트의 어떤 그 모습, 게이트 늘려놓은 거 이런 거 다 확인했고요. 예, 거기에다가 요즘 추세 자체가 심시티를 통해서 그냥 센터 쪽에서 나가서 싸우는 전투를 안 합니다, 저그들이. 요즘은 기동성을 활용한 하이브 가면서 저글링 뮤탈리스크만 쓰거든요. 빈집 노리고. 야, 그리고 정말 수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토스가 저렇게 일단 수비적으로 해주게 되면 저가 편하거든요. 네. 성품에 투자할 자원, 투자해야 되는 자원도. 허전 조심해야 됩니다. 허전 떨어지면 공중 그냥 제압돼요. 네. 아콘이 와야 돼요, 아콘이. 네, 여기서 골키퍼 해당하면 안 되죠. 아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막아내야 될 상황인데, 거기 네. 피해가 좀 누적되고 있거든요. 네. 네. 아콘이 왔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아콘이. 질럿이 킬 비켜줘야죠. 비켜야죠. 네, 그것도 하필 아콘이 질럿과 함께, 전진하는 타이밍에 뮤탈리스가 본진을 치다 보니까 예. 아 이거는 이 상황만으로도 이거 너무 휘둘리고 있는데요. 네, 네, 자 거기다. 스커지 빨리 밀어내고 스커지 밀어내고 오버 뮤탈 녹여야죠. 지금 바빠요. 지금 이미 데미지 많이 먹었다. 아톤이 생각보다 팔이 짧아서 예, 네. 뮤탈리스의 스피드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뮤탈리스하고 아톤하고 이제 상거리가 같죠 둘이. 예. 둘 다 3인데 살려보내서 안 돼 살려보내서 안 돼요. 질러 질러 성큰이 심시티가 얼만큼 어우 성큰 두 개 거의 히드라도 있습니다. 야 이게 말 그대로 좀 발끈 러쉬인데 이거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안 좋은데요. 와, 박세현 선수 예, 그 뮤탈리스크로 그렇게 휘두른 다음에 질럿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진에서 이러고 있느니 상대방 본진으로 달려서 추가되는 뮤탈리스크가 수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편이 오히려 토스가 낫단 말이죠. 그래갖고 와 달려갔는데 이미 김현우 선수는 발빠르게 히드라로 체제정한 헤이트라 이러면은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지금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 뮤탈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큽니다. 이거는 추가 스콜지와 더불어서 커세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이템플러가 절실한 상황에서 하이템플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추가 멀티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근데 예.
질럿의 아콘의 그 소수 컷에요. 저 정도 되는 병력 때문에. 예, 그 병력을 막기, 그렇죠. 막기 급급해서는 안 되죠, 저그는. 저그는 쟤네들 그냥 무시하고, 지금 본진의 성큰이랑 히드라랑 이것 가지고 충분히 막습니다. 예, 뮤탈리스크는 공격을 가는 거죠. 예. 자, 뮤탈리스크 확인했거든요. 네. 내 본진 때리는 그 거대 빠르게 응징하러 가야죠. 근데 지금 박세훈 선수는 공격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공격보다는 하이템플러 수비와 더불어 차라리 지금 타이밍에 멀티하는 게 나아요. 자, 뮤탈, 네. 네. 그게 여지가 있지. 지금 이 전투는. 나갑니까? 뮤탈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이템 플로우가 지금 있다면 모를까? 하이템 플로우가 없다면 네. 이것도 손해보는 전투인데요, 박세죠? 네, 아콘이 둘이나 되는 걸로 미루어서 네, 템플러로 활용을 해야 될 이런 사이닉성 활용을 해야 되는 그 템플러들은 그냥 다 아콘으로 바꿔버린 거고요. 네. 이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멀티를 못 가져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멀티 못 가져가면 미래가 없죠, 지금 네. 상태에서는. 저 왜 박세훈 선수가 준비 안 된 상태 같은데 자꾸 나가다가 1, 2경기를 경쟁들 주죠? 네, 유닛의 상성을 감안을 했을 때는 토수는 잘 싸운 편인데 네, 질럿들이 뭐 바람질러시고 하다 보니까 히드라한테 잘 달라붙기도 했고요. 네. 네. 현재 단계에서 이제 김현 선수는 마음 편하게 여기 펼칠 네. 수 있는 게 들어가도 이제 뭐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추가 멀티만 안 줘도 된다는 생각으로 네. 해도 이 경기를 잡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김현 선수가 지금 자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정도 타이밍에 만약에 하이템플러가 비웃비웃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모를까 템도 없으면 미는 거죠 뭐. 이거는 잔뜩을 해요 이제 뭐 하템으로 네. 지지 야, 정말 예. 그 지속했던 연패를 쌓았던 저그가 싶을 정도로 와 오늘 말씀하신 그 자신감이 오늘 경기 자체가 2세트 모두 다 화끈하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야, 예 스타리그 예 16강 김현 선수 예 김현 선수가 36강 처음 봤을 때 바로